참조기는 갈치와 함께 겨울철 국민 생선으로 인기가 높지만 어획량은 줄고 있습니다. 참조기 주산지인 전남 서남에서 자연산을 대신할 양식어업이 확대되고 있어 비싼 조기를 좀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양식장 수조에 다 키운 조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국내 육상 가두리에서는 처음으로 키우고 있는 참조기입니다. 이 조기들은 5월에 산란하는 자연산보다 석 달 정도 일찍 부화시켜 8달 정도 키운 것입니다. 뭐 수온 조절, 광 조절력을 통해 2월 달에 어린 종면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걸 5월 달까지 5cm 정도 키워서 양식업인들에 공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조기들이 난방 없이 5도 정도의 낮은 수온에도 적응하고 조기에 맞는 사료 개발에도 성공하는 등 대량 생산의 길이 가까워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광어 사료에 칼슘 제재, 제재를 많이 첨가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차별화시킨 사료입니다. 자연산 참조기 어획량은 지난 2011년 5만 9천 톤에서 2017년 1만 9천 톤까지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0마리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조기 한 상자는 주산지 시중에서 요즘 8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참조기 양식은 지난 2017년부터 함평 지역 해상 가두리에서도 시작된 뒤 신안, 완도, 고흥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드는 자연산 대신 식탁에 더 많이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